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리더인 손흥민 선수가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손흥민을 가운데 세운 카타르 월드컵 공식 SNS 메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피파의 메인 모델로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을 이기고 손흥민 선수를 당당히 정중앙에 내세운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경기마다 손흥민 선수에게 뽀뽀를 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엄하기로 유명한 축구 감독 손흥정 감독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형과 매일 4시간씩 리프팅 훈련을 하며 축구 조기영재 교육으로 키워진 축구 천재 선수입니다. 이제 천재 선수를 넘어 프리미어리그에서 당당히 득점 랭킹 1위 골든부츠를 수상하게 되어 당당히 대한민국의 선수로선 최초로 해외리그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월드클래스 그 이상 유니버스 클래스라 불리는 손흥민 선수.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를 차지한 손흥민 선수. 기자가 다시 한번 손흥정 감독에게 월드클래스가 아직도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아들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앞으로 더욱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 자만보다 노력하여 극복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인터뷰 도중 손흥정 감독이 콘테 감독을 언급하여 엄청난 화제입니다. 인터뷰에서 손흥정 감독은 직접 말을 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본인을 찾았다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왜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를 찾았는지 저희 월드포스트TV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EPL 득점왕 월드클래스 천재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키우고 발굴해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아직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4년 전 2018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인터뷰한 영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어 엄청난 조회수 300만 명을 넘기곤 했었는데요. 21-22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지금도 손 감독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나 봅니다. 손 감독은 11일 강원도 춘천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열린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다. 흥민이는 아직 월드클래스가 아니다고 했는데요. 이어 손 감독은 항상 조심스럽다.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위기가 온다. 더 발전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보다 더 발전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노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 전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선수. 흥민이가 모든 분야에서 10% 정도 더 성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겸손하고 아들인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객관적이고 감독으로서 보는 시각으로 평가를 내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이게도 손흥정 감독은 콘테 감독도 언급하였는데요.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런 말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토트넘 콘테 감독이 아버지가 손흥민을 지도하는 다큐를 보고 손흥민을 직접 찾아왔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게 직접 물었다. 어릴 적 4시간 동안 형이랑 리프팅 훈련을 아버지가 지도한 것이 도대체 정말 사실인가? 손흥정 감독을 나에게 소개시켜달라. 내가 반드시 직접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찾아온 콘테 감독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어릴 적부터 조기 교육으로 탄생한 천재 손흥민 선수의 교육법과 감독법이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콘테 감독의 모습인가 봅니다. 이제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시아인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1위의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만들어내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친선 A매치 경기도 치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부상 없이 오랫동안 좋은 기량으로 활동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번 카타르 월드컵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월드포스트TV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스트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